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흔한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르죠. 전 인구에서는 약 1% 정도,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앓고 지나가는 기병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성별을 막론하고 다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주된 연령, 그러니까 잘 발생하는 사람의 형상이 뭐냐면은 약 30세 전후에 특히나 여성에서 더 잘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거냐면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활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바로 활막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관절,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관절에 다 활막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건 어딜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꺾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손가락이나 손에 굉장히 많이 초기에 침범하는 부위이고, 그 다음에 손목, 그리고 발이나 발목, 무릎과 같은 이런 소관절을 특히나 더 잘 침범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자가 면역 반응이에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침입한 것처럼 염증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있는 관절의 활막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단액구라든지 림프구와 같은 백혈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 누구한테 잘 생기는지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요,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특히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자녀분들이 류마티스적인 소인을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적인 전파에 의해서 류마티스 질환이 더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 그러니까 큰 감기와 같은 증상을 앓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이 몸의 면역체계에 뭔가 이상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나서 류마티스가 발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큰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류마티스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자율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에 있는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스트레스가 이런 류마티스 증상, 자가 면역 반응들을 더욱더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관절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관절 외의 증상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전신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전신에 먼저 증상들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한 65% 정도 전신 증상이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신에 쇠약감을 느낀다든지 식욕이 부진해진다든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가벼운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을 먼저 앓게 되는 것들이 전신 증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증상이 출현할 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관절이 아프지는 않은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라든지 발, 전신에 있는 다른 관절들도 굳어져서 뻣뻣함을 느끼시다가 약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풀리는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것을 바로 조조광지기를 부르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타내는 초기 증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관절 증상이 본격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관절 증상은 주로 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고 이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또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진단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시는 분들은 주로 끝에서부터 통증이 생겨요. 류마티스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은 손과 손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먼저 통증이 생기거나 중간마디 정도에서부터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끝으로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또한 골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쓰는 거랑 상관없어요. 과사용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절 증상이 손 바닥 부분부터 손가락 쪽으로 퍼져나가듯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흔한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릎 관절도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합니다. 약 80% 이상 있으신 분들이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굽혀지지 않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손목이라든지 팔꿈치, 뭐 발목이라든지 발관절 같은 데도 다 침범을 하게 되고요. 특이한 것은 척추에는 잘 침범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쪽에 있는 이런 소관절 위주로 좀 침범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 증상 이외에도 관절 외 증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인체에 있는 장기에도 공격을 해서 침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주로 되게 많이 나타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빈혈의 정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의 정도랑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 아니면 혈관 같은 곳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잖아요.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 부전을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심한 정도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서 발생하는 조짐이 보이면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신 쇠약감을 느끼고 조조강직을 느껴가지고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시행하게 되면 관절에 굉장히 특징적인 변화들이 보이거든요. 관절에 변형이 나타나고 관절 사이에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그걸 이제 골미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게 돼요. 그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혈액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 검사상으로 이제 류마티스 인자라는 것이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 아니면 항CCP 항체, 류마티스가 얼마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염증 수치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 장기적인 약을 좀 복용하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통소염제는 그냥 통증만 낮춰주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은 잘 막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게 되면 온몸에 있는 염증 반응이 좀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게 되면 각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손상을 입혀서 간 수치가 상승한다든지 신장에 영향을 미쳐서 신장 수치가 악화된다든지 당뇨 수치가 갑자기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뭐 상혈감이나 자율신경계 병증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용량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약은 항류마티스 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면역 반응의 매개를 하고 있는 물질인 TNF라든지 인터루킨6와 같은 면역체계에 반응을 하고 있는 물질들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자가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확률을 줄이게 되고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통증이 좀 경감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류마티스 환자 약 70%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악화하는 정도를 막을 수 있다, 악화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안 좋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류마티스 제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치료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과도한 면역 반응 억제해서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내부 장기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나 바이러스, 세균성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잠복결핵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잠복결핵이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발현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항류마티스 제제를 드시게 되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잠복결핵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 손상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를 상승시키고 간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간에는 좀 좋지 않은 약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류마티스 제제를 조합해서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은 장기간 동안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각각의 약제들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약 복용량을 어떻게 좀 적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법을 바로 한방에서 줄 수가 있는데요.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는 양약의 사용을 빈도를 좀 줄일 수 있고 용량을 또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주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침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약침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약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사기에 치료 효과를 가지는 약재들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주사제를 바로 약침이라고 부릅니다. 약침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을 수 있냐면 유향, 골약, 도인, 홍화 같은 어혈 약재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관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절의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어떤 약재를 또 사용할 수 있냐면 금은화, 황금, 황련, 치자와 같은 약재들을 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염증 반응을 확 억제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억제되게 되면 관절의 통증 그리고 관절의 변형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혈 약재와 염증을 줄여주는 약재들을 모아서 주사제를 통해서 약침을 주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침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봉침에는 아파민, 아돌라핀, 멜리틴과 같은 항염증 반응이 강한 성분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침을 주입하게 되면 항염증 효과를 강하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염과 진통 효과를 같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PLA2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PLA2는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자가 면역 상태를 개선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지고 있는 침치료의 이런 좋은 효과들은 고전적인 것뿐만 아니고 현대과학적인 방법들로도 그 효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본 겁니다. 무려 43개나 모아서 종합해서 침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침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낸 연구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 보고된 연구를 보면은 침치료 효과는 첫 번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에 있는 염증 수치들은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있는 부분에 배액을 했을 때도 염증 반응들을 관찰할 수 있고 정맥에서 피를 뽑았을 때도 염증 수치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침치료를 꾸준하게 시행해본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염증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에는 여러가지 TNF라든지 인터루킨과 같은 면역체계, 면역 사이에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침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면역물질들의 활성도를 높이거나 낮춰주는, 정상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효과는 이제 항산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항산화 효과를 얻게 되면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을 준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중추성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이 있으신 분들 침치료를 시행해보고 혈액검사를 시행해본 결과 혈액 내에서 엔돌핀의 수준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전신에 나타나는 통증이 주된 증상인데 침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엔돌핀의 농도를 더욱더 높이기 때문에 중추성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43편의 임상 연구를 종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양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침치료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뿐만 아니고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침치료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침치료는 이렇게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진행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양약을 사용하면서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 더욱더 좋은 것은 양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한데 양약의 용량을 조절해가면서 약한 용량만 양약을 사용하시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침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약은 갖가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침치료를 병행해서 시행하게 되면 양약을 저용량으로만 사용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환자분들을 가족으로 있으신 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이 부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